네, 오늘 전문가들 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천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원익 QNC 관심 종목으로 꼽았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원익 IP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고 LG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너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답답한 증시 흐름 속에 미국 증시가 좀 훈풍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금일은 한국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후에 오늘과 내일 정도에서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너무 컸죠. 투자 심리도 이제 낙관에서 공포 지수가 이제 공포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이 공매도로 친 세력들도 차익을 해야 되겠죠. 차익을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저점 매수까지 좀 들어오는 시기라고 좀 봐지는데요.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죠. 숏의 베팅에서 240불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100불 근처에서 차익 이후 오히려 테슬라 본주를 매수하는 스위칭 전략을 오픈 채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은 단기 반등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서요. 우리나라 증시는 2023년 올해죠.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자금난 그리고 또 기업 부도 소식이 곧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견그룹 2개 정도의 위기가 이미 좀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 코스피 지수는 많아봐야 선물 기준 305 전후에서 되밀릴 수 있는데요. 다음 주 되밀림이 나오면 빠르게 300 아래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인 기관의 현재 이제 옵션 매도. 이번 주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결제를 포지션을 보면은 결제를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반등이 며칠 나온 자리고 대세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반등은 크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주식 매매를 하신 분은 크게 투매가 나오는 날 매수해서 아, 반등이 나와서 좋겠구나 하는 날 짧게 매도하는 게 유효하지, 그와 반대로 한다면 또 난감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나 오히려 반등 시 인버스 전략도 유효하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확대 주문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이 좀 한산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마냥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좀 심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좀 심했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이벤트의 가능성이 크고 이 주가 수준은 배당락 전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장만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급등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그 소비자 물가는 뭐 한은의 금통의 결과가 나오죠. 이벤트가 굉장히 좀 산조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약간 답보 상태다. 하지만 리오프닝 그리고 실적 장세가 공격적으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의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승 부사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삼천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0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 5% 정도, 10% 정도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정배열 신고가 패턴에 PR 8배 저평가고 뭐 외인 기관의 수급이 매우 좋으면서 뭐 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떨어질 확률보다 더 오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추세를 추정하면서 이 삼천리라는 종목 말씀드리면서요. 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명승부사의 오픈 채팅방에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버스 관심 종목으로 계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삼천리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저 원익큐엔씨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난주에 뭐 반도체 관련 뭐 삼성전자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뭐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원익큐엔씨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 쪽에서의 뭐 삼성전자 쪽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이 P2 공장의 새로운 양상, 그리고 어떤 P3 쪽에서 양상 공장 효과도 있고 P2 쪽에서도 교체 주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익큐엔씨의 코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올해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TSMC에 대한 납품에 대한 효과도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좀 낮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계속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주 장고를 감안하면은 생산성에 대한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가동률에 대한 어떤 지표 또 이제 뭐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원익큐엔씨에 대한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큐엔씨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